사무엘하 저희 오늘 말씀 함께 읽을 텐데요.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압살롬은 전차와 말들을 준비하고 50명의 군사들을 마련해 자기를 앞세웠습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보아라, 네 상소가 옳고 타당하지만 네 말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 왕에게 없구나 라고 말하며 덧붙여 말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 상소나 재판할 문제를 가지고 내게 오면 내가 정당한 판결을 내려줄 텐데, 또한 압살롬은 누가 자기에게 다가와 절을 하면 언제든 손을 뻗어 붙들고 입을 맞추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말했습니다. 헤브론에 가서 제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람의 구술에서 살 때 여호와께서 저를 예루살렘에 다시 가게 해 주시면 제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왕이 그에게 평안히 가거라 하고 말하자 그는 일어나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때 압살롬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두루 첩자를 보내 나팔 소리가 들리면 너희는 곧바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라고 하라 라고 말해두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00명의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라갔는데 그들은 단지 손님으로 초대돼 이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 나선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제사를 드리면서 다윗의 참모인 길로 사람 아히도벨에게 사람을 보내 그의 고향 길로에 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반란 세력이 점점 커지자 압살롬의 추종자들도 점점 불어났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유구한 역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들을 읽습니다. 이게 몇천 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사건임을 고백하기에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조명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쉽게 우리를 누구하고 동일시하냐면 주인공하고 동일시를 하게 되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다윗 이야기를 읽으면 나는 맨날 다윗이야. 이제 읽으면서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 나는 맨날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 주인공뿐만 아니라 그 옆에 이렇게 조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조연들은 때로는 그들의 가진 특이한 캐릭터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주인공을 대비해서 어떤 모습을 더 드러내기도 하고 또 그 사람 자체 안에서 이 사람 안에도 내가 있네 라는 것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연, 요새는 또 굉장히 조연들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제 이번 달에는 왕위에 올라가서 또 그런 잘못된 일을 했었던 이 다윗이 왕위를 놓고 다시 광야로 들어갔다가 이 광야에서 다시 왕위로 올라가는 그 스토리 안에서 등장하고 있는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들, 이 주변에서 조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포커스 오늘 해서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저희가 보려고 하는 사람 이름이 뭐냐 하면 반역자예요. 저희 이제 그 광고에는 반역자라고만 나갔습니다. 누군지 근데 저기 이미 다 써져 있네. 근데 누구냐 하면 압살롬이에요. 아시다시피 압살롬은 사실 반역자이기에 앞서서 다윗에게 누굽니까? 아들이지요. 그런데 그는 왜 아들이 아니라 반역자가 됐을까 하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했던 이 반쪽짜리 용서, 그리고 가장 이상하게 어정쩡한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개 안에서
진정한 공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정말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다 품에 끌어안고 덮어주는 완전한 사랑도 아닌, 진정한 사랑도 진정한 공의도 아닌 그 사이에서 굉장히 어정쩡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쩌면 그 모습이 굉장히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우리 안에 진정하고 완전한 공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안에 완전한 사랑이 없어요.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공의라는 그 사이에 어정쩡하게 갈팡질팡하면서 이쪽으로도 좀 갔다가 저쪽으로도 좀 갔다가 애를 막 쥐잡듯이 잡았다가 그 다음엔 또 괜찮다고 끌어안아 줬다가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 여러분,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공의는 어디에서 보이는 줄 아십니까? 그게 하나로 만나진 자리가 십자가예요. 사실 십자가가 아니면, 그래서 진정한 공의와 진정한 사랑이요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이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하는 것이 오늘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5장 1절 저희가 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후에 압살롬은 전차와 말들을 준비하고 50명의 군사들을 마련해 자기를 앞세웠습니다. 이 일 후에 라는 말은 그 앞에 있었던 이 가장 어정쩡한 화해의 사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뭐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걸 성경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란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전면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란 사람을 이렇게 쭉 읽어보고 묵상을 해보면요, 정말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능력도 많이 있고 또 판단도 빨라요. 그리고 굉장히 치밀합니다. 누구보다 셀프 디시플린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통제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몸을 낮추고 조용히 있어야 될 때는 철저하게 몸을 낮추고 조용히 있고 기다릴 줄도 알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요압을 다루는 사건을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봤어요. 여러분, 이 요압은 저희가 나중에 한번 다루겠지만 백전 노장이에요. 속에 아마 곰 너구리가 아마 몇십 마리는 들어가 있을 것 같은 이 그런 백전 노장이고, 다윗도 다루기가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 사실 요압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요, 요압을 다뤄요. 그 요압을 다룰 때 보면 얼마나 배짱도 있고 그리고 리더십도 있고 이러는 모습이 바로 이 압살롬에게서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감각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정말 리더십으로 가져야 될 좋은 자질들, 이런 좋은 자질을 가진 리더가 어느 날 몰락하는 것을 보면 그럼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왜 이렇게 좋은 자질을 가지고, 사실 가장 좋은 환경에 있었잖아요. 왕궁에서 그 좋은 교육을 받고 이렇게 된 이 왕자였던 압살롬이 반역자가 되었을까? 또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반역자로 맞이한 다윗은 그 반역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오늘 이 15장 말씀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윗하고 압살롬이 화해를 했어요. 그 다음날 조간신문에 뭐라고 나왔을까요? 헤드 기사로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떴겠죠. 당연히 헤드 기사로 탁 뜨면서 뭐라고 떴을까요? 압살롬 드디어 왕궁에 들어가다. 뭐 이런 뭔가 하여튼 자극적이고 세기의 화해 뭐 이런 거 해간 해갖고 둘이 끌어안는 사진 찍어갖고 올리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이 됐어요. 어차피 가장 서열이 위에 있던 형 압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사실 그 다음에 차기에 있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오점이 있는 거예요. 그가 당연히 왕위를 계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형을 죽인 자라는 거예요.
이 꼬리표가 사실 계속해서 달라붙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그냥 앉아서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움직이는가? 50명의 군사들을 마련해서요 자기를 앞세웠다. 이게 이제 개역에 보면 호위병 50명을 앞에다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디가드가 필요해서 뭐 50명을 세웠다 이런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 당시에 왕들이 하던 일이에요. 고대 근동의 왕들이 항상 호위병을 앞에다가 왜? 위험을 갖추고 사람들이 볼 때 좀 더 두려워하게 하는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50명 정도의 근위대를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행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와, 왕이 대단하지? 이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아직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백성들 안에 뭐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왕으로서 보니까 진짜 왕 같은 거죠. 그리고 그 왕의 모습의 자리에 어울려 이 압살롬의 모습이 이렇게 백성들 안에 이미지를 심겠다라는 의도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가? 15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일찍 일어나 성문 쪽으로 향한 길가에 섰습니다. 상소문을 들고 오면 압살롬이 그에게 보아라 네 상소가 옳고 타당하지만 들어줄 만한 사람이 왕에게 없구나 라고 말하며 또 이렇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 상소나 재판할 문제를 가지고 내게 오면 내가 정당한 판결을 내려줄 텐데. 그가 어떻게 했는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문 앞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그렇게도 게으르면서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얼마나 부지런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근데 솔직히 안 그러세요? 그럼 많잖아요. 하나님 일할 때는 맨날 절대로 먼저 안 하면서 어디에 가서 뭐 세일을 하는 데에는 어쩜 그렇게 맨 앞에 가서 서 있다 총알같이 달려들어가는지 예배 때는 30분씩 20분씩 기본으로 늦게 오는데 있지 않습니까? 성문 앞에 가서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 성문 앞은 어떤 곳이냐면 재판 자리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봐도 거기에서 이렇게 뭐를 판결을 하고 이제 성문에 재판할 걸 들고 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재판 앞에 보면 왕께 드리는 상소문을 가지고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당시에 신문고 제도 같은 이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판 앞에 재판관들이 몇 명 있어 접수를 받는 거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걸 나는 이렇게 재판을 받았는데 억울해요 라고 거기다 상소를 하면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왕 앞으로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요압이 이 제도를 악용을 해서 누구예요? 드고아에 있는 한 여자를 데려다가 과부처럼 꾸며가지고 이렇게 왕 앞에다 상소를 드리러 올라가게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채택이 돼서 왕께 가면 그러면 자기의 억울함을 누구 앞에 가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러면 이제 왕자가 왔으니까 그 관원들이 접수 받으려고 상소 접수 받으려고 이다 왕자가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앉으면 아유 가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그 왕이 안 왕자가 앉는 거죠. 그리고 오는 사람을 만나. 이제 거기 오면은 이렇게 만나면 뭐라 그래요? 어느 지파 사람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베냐민입니다. 나는 아셀 지파입니다. 나는 유다 지파입니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셀 지파입니다. 내가 거기 갔었는데 거기 좋더라고요. 이러면서 이제 이 끈을 만드는 거예요. 유다 같은 유다네. 뭐 이러면서 나는 베냐민 그러면 나 거기서 학교 나왔는데 뭐 이렇게 이제 이걸 공감대를 만들어 가면서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0%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옳지. 억울하겠어. 그 사람들이 잘못했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내가 옳다란 소리가 듣고 싶어요.
특히 지금 밑에 있는 하급 재판에서 억울한 거잖아요. 그래서 상소를 하려고 들고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안에는 다 내가 억울하다는 게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그래 네가 오라 라고 이야기해 주면 뭐예요? 100이면 100. 눈물이 여기서 확 터졌을 거예요. 왕자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러면서 이 눈물이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듣고 싶은 소리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싶은 소리를 해주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 압살롬처럼 듣고 싶은 소리, 그게 어떤 소리가 됐든 이 사람이 원하는 소리만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제가 목회자인데 목회자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도 목회자한테 듣고 싶은 소리가 이미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데요, 그거는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렇게 시험 들어서 가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너무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압살롬이 듣고 싶은 말만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참 옳은데 네가 여기까지 상소하느라고 그 밑에서 지금 이틀을 갔다가 이러고 걸어서 올라오느라고 너무 힘들었고 너무 수고했고 100번 네가 옳지, 그 재판이 잘못된 거야. 그런데 네가 왕한테 상소해봤자 소용없어. 왕은 네 얘기 들을 만큼 한가하지도 않고 네 얘기를 들어줄 만큼 그런 이거를 만들지 않았어. 네가 이걸 아무리 이게 정의야 라고 하나님 그 왕 앞에 내세워봤자 왕이 그걸 세울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왕에 대한 이 은근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거기다가 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뭐를 얹습니까? 그 위에다가 자기를 얹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재판을 하게 되면 그렇게 안 할 텐데, 내가 재판을 자리를 하게 되면 100% 네가 옳다라고 해줬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반역자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판을 해요. 이렇게 비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내립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내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 위에다가 누구를 올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끌어내린과 동시에 내가 올라가는 것 같이 그걸 하고 싶어서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에서도 이단성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100% 가지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런 이단성이 시비가 있는 교회들은 99.99% 거의 100% 다른 교회들을 일반 교회들을 일단 깝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도 그 교회들이 다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고 다 그 교회에 가면 막 큰일 날 것 같고 일반 교회들은 구원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들이따 막 비판을 해서 밑으로 다 깔아놔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만 있어. 우리 교회만 달라. 이런 식으로 이걸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이 반역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이 비판을 한, 왜냐하면 이 비판을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면의 생각이 뭐냐면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나도 똑같다고 생각하면 비판 못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달라. 제가 잘못됐네. 나는 옳아. 제가 틀렸네. 라고 생각이 드니까 핏대를 올리고 비판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어쩌면 이 압살롬이요, 지금, 꾀를 내서 계획적으로 내가 생각하기도 왕이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왕을 일단 끄집어 내려야 내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제 얘기는 뭐냐면 압살롬은 실제로 이걸 믿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제대로 못하고 있어. 내가 하면 훨씬 잘할 텐데, 내가 올라가면 내가 공의롭게 할 수 있는데, 정의를 세울 수 있는데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 압살롬이 뭐까지 하냐면요, 겸손하기까지 해요. 여러분, 15장 5절 한번 저희가 보십시오. 15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압살롬은 누가 자기에게 다가와 절을 하면 언제든 손을 뻗어 붙들고 입을 맞추곤 했습니다.
이 누가 이제 그렇죠 왕자니까 예, 상소문을 들고 와서 이렇게 이제 막 얘기하고 해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왕자님 그러고 이게 절을 할 거 아니에요 왕자님한테 그러면 또 막 아우 절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손을 뻗어서 붙잡아 일으켜 이렇게 세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입을 맞춘다는 건 이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친구지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같은 왕자가 지금 이 억울하고 백 없어서 지금 자기의 그 억울함을 가지고 올라와서 상소하러 온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친구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겸손한 이 모습에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다 마음을 주는 거죠. 마음을 뺏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겸손은요 사람 앞에 나타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겸손해 보여요? 아유, 네. 아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유, 제가 뭐를 했다고요? 이게 겸손입니까? 우리는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 가지는 태도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겉으로 아무리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가 겸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막 그 사람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지요. 거기에다가 겸손하지요. 부지런하게 나와서 지금 그 백성들의 민심을 다 살피지요. 거기다가 막 끌어안고 친밀하게 입을 맞춰 주지요. 거기다 결정적으로 그가 어떻게 생겼다? 잘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프린스턴 대학에 있는 심리학자인 알렉스 토도로프라는 사람이 뭐 그런 외모에 대한 여러 책을 썼는데 외모와 선거 결과 예측이라는 논문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많은 사람에서부터 나이가 아주 어린 사람이 이르기까지 딱 사진을 보여주고 잘생긴 얼굴이 잘생긴 그 사람 잘생긴 그 사람과 아닌 사람을 외모로만 보고 어디가 더 나으냐를 평가하는 평가를 하고 실제로 그 선거 결과를 매칭을 시켰는데요. 무려 73%가 일치했대요. 그러니까 물론 옛날에는 조금 그랬는데 점점 요새가 어떻게 돼갑니까? 요새가 점점 외모 지상주의로 가잖아요. 실제로 한국에서 조사 결과에 이 취업관들이요. 두 명 중에 한 명은 외모를 보고 뽑는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자꾸 성형도 하고 이 외모를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양재 온누리교회 교역자실에 있을 때 누가 왔냐 하면 다니엘 해니 씨가 왔어요. 다니엘 해니 씨가 그 이제 그때 계시던 그 수석 목사님 하시는 분을 이제 성경 공부 그것 때문에 만나러 왔는데요. 진짜 교역자실 안에 서광이 비치더군요. 진짜 잘생겼어요. 근데 정말 웃기는 건 뭐냐 하면 여성 교역자들이 다 나왔어. 다 나와가지고 우리도 한번 만나게 해주지. 우리도 한번 악수하게 해주지. 그리고 교역자들이 다 나와서 서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알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영성이 있는지 뭐 얼마나 학식이 있는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잖아요. 아는 거라고 얼굴밖에 없는데 근데 정말 맹목적으로 따르더군요. 여러분 이 거기에다가 이 압살롬이 이렇게 생긴 거야. 아마 이 시대에 다니엘 해니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겼던 거죠. 근데 지금 압살롬이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일찍 새벽 일찍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너 억울하지라고 얘기하고 지금 잘못하고 있네 지금 정권이 잘못하고 있네 내가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할 텐데 이거 딱 누가 하는 거예요? 선거 유세할 때, 그죠? 대통령 선거 유세할 때 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이 유세를 지금 저 압살롬이 이 성문 앞에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가장 이 성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가장 주요 길목인 그곳에서 지금 선거 유세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선거 때가 되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정권이 뭐를 잘못하고 있네. 상대방 이 대권 주자가 뭐가 틀려 먹었네. 내가 하면 이런 거 할 텐데 공약 내걸고 평상시엔 가지도 않는 재래시장 양로원 이런 데 가갖고 힘드시죠 아프시죠 악수하고 끌어안고 그리고 겸손하게 허리 숙이고 인사하고 똑같잖아요. 이거를 무려 압살롬이 몇 년 동안 했느냐? 4년 동안 이걸 합니다.
선거 유세를. 그렇게 하고 15장 그 결과가 어땠느냐,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압살롬은 정당한 재판을 호소하며 왕께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개역에 보면 마음을 훔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남을 비방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그래서 비방을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의외로 이게 가정 안에도 있는 거 아세요? 엄마들 중에 자식만 만나면 아빠 욕을 해. 왜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아들의 마음을 훔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를 이렇게 내리깔고 자기를 거기에다 이렇게 올려서 나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어, 너 나한테 잘해야 돼, 이러면서 자식의 마음을 훔치고 싶은, 이게 남을 비방해서 마음을 살려고 하시지 않아야 한다. 이거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다 뿌리가 압살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4년 동안 정치 기반을 다 다져놓고 그리고 이제 행동에 다 압살롬이 옮깁니다. 15장 7절이에요. 15장 7절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말했습니다. 헤브론에 가서 제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그 술에 망명을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한테 서원을 했던 게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서원을 한 걸 지금 돌아와가지고 왕하고 화해 안 하고 있었던 지가 몇 년이었어요? 예? 왕하고 화해를 안 하고 있었던 지가 2년이었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지금 몇 년 동안 이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려 6년 만에 갑자기 어느 날 왕한테 가서 뭐라 하면, 내가 옛날에 서원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원한 걸 내가 갚아야 돼서 이제 어디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헤브론으로 가서 이 서원한 걸 갚는, 그러니까 서원한 걸 갚는다는 게 뭐냐, 화목제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감사제가 있고 서원한 걸 갚는 서원제가 있고 그리고 자원제가 있고, 이렇게 세 종류의 화목제가 있거든요. 화목제를 지내러 지금 헤브론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일 때 누구를 이용했어요? 아버지 다윗을 이용하잖아요. 아버지 다윗을 이용해서 보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버지를 이용해요. 이제 그 아버지를 반역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역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내 권위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사람이니까 모를 수 있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이용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모르실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하면서 헤브론을 가겠다 그래요. 왜 헤브론일까요? 왜 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왜 헤브론에서 이렇게 할까요? 헤브론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주 영적인 유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한 땅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직접적으로는 다윗 왕이요, 처음 왕이 된 게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서 무려 유다 지파의 왕이 돼서 몇 년이 있었냐면 7년 6개월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에 7년 6개월이 있는 동안 태어난 아들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 하면, 사무엘하 4장에 보면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압살롬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이 유다지파의 왕으로 7년 반을 통치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수도를 어디로 옮겼습니까? 어디로?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헤브론에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이면,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을 왕이 돼서 옮기는 게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섭섭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뭐랑 똑같냐면, 조그만
신랑 개척교회를 이제 목사님이랑 신나게 해요. 몇 명이 안 될 때 거기에서 진짜 복작복작하면서 막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점점 커져서 성전도 옮기고 아주 사람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내가 처음에 알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람들까지 뭐를 해야 돼요? 나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나눠야 되는데 이거를 90%, 80%, 100%를 받고 앉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이게 10%, 20%로 줄어들면 그러면 이 성도님, 이 초창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안에 뭐가 들어가요? 우리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사가 되더니 변했네. 이런 서운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초창기 멤버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기인하는 겁니다. 헤브론도 그랬을 거라고요. 그것도 7년 6개월을 다윗을 온전히 독점을 하고 왕으로 있었는데 이제 12지파의 왕이 되고 나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고 나니까 조금만 그러면 아우 달라졌네 우리를 홀대하나 이런 기분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 정치적인 감각이 너무나 좋은 이 압살롬이요 그거를 절대 놓치지 않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압살롬에 대한 기억이 뭐예요? 아, 그 어릴 때 이쁘게 생겼던 애가 지금 딱 나이가 언제냐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던 그 나이예요. 그러니까 한 30살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압살롬이 한 30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다윗이 왕이 됐던 그 나이쯤 된 이 압살롬이 그 어릴 때 네가 그 압살롬이야? 막 이러는 너무나 잘생겨져서 너무나 왕처럼 위풍당당해져서 거기에다가 막 이 미디어에 맨날 오르내리는 유명인이 돼서 그래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어디로 온 거예요? 헤브론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기에 가장 좋은 장소 그리고 다윗처럼 처음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헤브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헤브론에서 이제 반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반역을 시작하면서 압살롬이 얼마나 치밀하냐면 당신은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이나 전화나 이런 게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 나라가 하나로 가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각 지파에다가 전국에다가 다 첩자를 심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나팔 소리가 뚜 하고 들리면 우리가 거사를 진행한 거다. 그러니까 각 있는 지역에서 그때부터 뭐를 하라는 거예요? 언론을 장악해라. 사람들에게 말을 다 퍼뜨리기 시작을 해서 뭐를 하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왕이 됐대. 이미 다 끝났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왕이 됐다라고 이야기돼요. 이미 다 상황이 끝났대라고 말을 퍼뜨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쿠데타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장악하는 게 언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전 나라를 지금 자기의 반역의 세력 안으로 딱 집어넣고 그렇게 하니까 어떤 결과가 왔느냐. 압살롬의 진영으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았대요. 안 그래도 지지가 좋았어요. 지지층이 여러 지파 성문 앞에서 4년을 만났으니 매일마다 그것도 꽃도 새벽같이 나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한 번씩 만나본 사람은 그냥 별로 뭐 그냥 별로 안 좋던 그 대선 주자도 한번 찾아와서 악수하고 나면은 그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했으니 한번 만난 사람들은 다 그 사람 왕 될 만하지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이걸 쫙 소문을 퍼뜨리니까 온 나라가 압살롬에게로 넘어가는 게 시간 문제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수년 동안 그는요 뭐를 품고 살았어요? 반역을 품고 살았어요. 같은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는 사랑을 품지 못하고 반역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압살롬은 아들이 되기를 포기하고 반역자가 되기를 선택했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 첫 번째 이유를 든다면 압살롬의 머리 안에 박혀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다윗은 정의롭지 못해 라는 생각이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 깔려있는 생각을 알 수 있는데요. 15장 4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할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나는 정의 베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압살롬의 머리 안에 지금 자기의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그렇다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 아버지 왕으로 정의를 베풀고 있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생각이 싹 텄을까요? 다말 사건에서부터.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여동생 다말이 지금 성폭행을 당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그 시간 동안 아마도 이 압살롬 안에는 아니 우리 아버지 왕이 돼갖고 왜 정의를 추구하지 않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 아버지랑 관계가 어려워지는 그 시간 동안 내가 왕이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키워왔을지 모르겠어요. 그가 백성들에게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는 정의를 베풀 거야. 그런데 왕은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안에 압살롬은 어쩌면 이걸 믿었을지 모르겠어요. 아, 그는 정의롭지 않아. 나는 정의로워. 남은 틀렸어. 내가 오라 라고 생각을 할 때 그때 그 안에 반역이 싹 트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정확하게는요, 압살롬이요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그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을 설명을 하는데요,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두루 첩자들을 보내 나팔 소리가 들리면 너희는 곧바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라고 하라 라고 말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보내 전보를 보내 타전에서 지금 그 각 지역 신문에 나와야 될 헤드라인을 이미 정해줬어요. 그게 뭐예요? 압살롬이 왕이 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왕 앞에다가 사람 이름을 놓고 누구가 왕이 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요. 위임하시는 거죠. 기름을 부어주고 위임장 써주면 그가 하나님이 세운 왕이 되는 거지 사람 이름을 앞에다 놓고 그가 왕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스라엘에겐 금기예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자기를 놓고 거기에다가 왕이 됐다라고 자기를 세워서 놓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정의도 얘기하고 뭐 틀린 것도 얘기하고 아픈 사람들을 내가 해줄 것 같고 다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거는 뭐였어요? 내가 왕이 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 안에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무엘상을 할 때 끊임없이 제가 얘기했던 사울의 특징인 거 아십니까? 다윗은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라고 내놨어요, 이렇게. 그런데 사울은 내가 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압살롬도 똑같이 이 왕을요 내가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은 생각이 그 안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오히려 그는 자기의 이름을 어디에다 놓았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다가 왕이 되다의 앞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놓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이 반역하는 마음, 인간 안에 준 이 반역하는 마음은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사실 사단에게서 왔어요. 태초에 사단은 인간 안에 이 반역하는 마음을 심어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을 찾아왔어요, 사단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런 거 왜 그런 줄 아니? 하나님이 정의로워서 너... 하나님이 정의로워서 너 그거 금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혹시라도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정의로운 하나님 아니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정의 하나님 대신 네가 구현해봐. 뭐 먹고? 선악과 따먹고. 네가 심판하는 거야. 그때부터 네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뭐가 정의고 뭐가 불의인지 네가 선악과 따먹고 네가 판단해. 그러면 네가 뭐가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반역하는 마음을 사단이 지금 아담 안에 집어넣었던 이 뿌리가 고스란히 흘러서 누구에게로 흘러오고 있는가? 압살롬에게 흘러오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아무리 말이 멋있고 아무리 태도가 겸손하고 그가 하는 행동이 천사 같다 할지라도 그가 속에 비판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순종하고 불신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그건 사단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용하는 게 뭐냐 하면 불만이에요. 사단은요 불만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입니다. 불만 뭐예요? 안입을 찰만이죠. 부족화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따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딱 하나 주지 않은 그 불만을 건드려서 뭐예요? 반역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사단이 우리를 뭘로 건드리느냐? 이 불만인 한 영역, 돌아보면 감사해야 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이 주신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감사하지 않고 딱 주지 않은 그것만 쳐다봐. 그러면서 불만을 내 속에 키워가면 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나를 조종하는 반역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반역 위에다가 그분의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렇게 반역하는 마음 위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축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가지는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다윗이 몰랐을까? 무려 4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나라의 왕이 조직이 있고 정부체계가 있고 신하들이 있는데 근데 몰랐을까? 분명히 신하들이 와서 왕이시여 요새 압살롬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보고가 안 들어왔을까? 라는 의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책들을 조금 보다가 이 진 에드몬드의 이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얇고 그리고 재미있는 책이에요. 저는 이 다윗 이야기를 여러분이 읽고 나면 그 책을 한번 꼭 사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주 옛날 버전으로 있는데 요새는 좀 이렇게 조금 더 두꺼워져서 나온 것 같아요. 거기에 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도 나처럼 저처럼 똑같이 다윗이 알았을 거라고 상상하더라고요. 아, 다윗이 알았을 거다. 그런데 왜 다윗이 가만히 있었냔 말이에요. 왜 다윗이 아무것도 안 했냔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이 보고를 받는다는 거예요. 계속 압살롬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백성들이 자꾸 압살롬을 이렇게 추대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민심의 동향이 이렇습니다. 라는 보고를 계속 받았을 텐데 다윗이 그때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 너는 이제 와서 사울이 될 거냐? 라는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사울이 나에게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나는 누구로 있었는가? 나는 끝까지 같이 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음으로써 다윗으로 있고자 했어요. 지금 나를 치고 올라와서 나를 죽이려고 올라오고 있는 이 압살롬을 대해서도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는 사울처럼 대항할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이 갈등을 다윗이 계속해서 했을 것이다 라고 그 책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다움이 무엇입니까? 저는 다윗의 다윗다움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나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셔. 이 나라 뺏는 분도 하나님이야. 마치 욥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압살롬이 사울이 왕이 되면 자기 자리를 왕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다 앉히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남겨놓고 그리고 자기는 그 밑에 내려앉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게 가장 다윗의 다윗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뭐를 얼만큼 잘하고 얼만큼 선하고 죄를 안 짓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놓을 줄 아는 사람 그 자리에 내가 가서 앉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권세를 가진 미친 왕으로부터 힘없는 목동을 구하셨다면 야망에 찬 젊은이로부터도 구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는가?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이제 대사가 이렇게 대사 그게 그 대본이거든요. 원래 이 진 에드먼드가 쓴 세왕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새 이제 이게 뭐 스토리가 쭉 있어요. 요압도 왔다 가고 뭐 이제 아비새가 찾아온 장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요, 당신이 처한 역경을 과소평가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빨리 압살롬을 제지하시옵소서. 아, 저한테 명령만 하시면 제가 가서 제지하겠습니다. 제가 제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냐면, 아비새, 너야말로 내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그랬을 수 있겠다. 물론 뭐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정말 그랬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요, 시편 3편이요,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가면서 쓴 시예요. 그런데 그 시편 3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3편의 6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슬러 둘러싼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8절입니다.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다윗이 지금 압살롬이 나를 치러 오는데 그에게 여전히 사울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이 마지막까지도 네 안에 여전히 사울이 없냐, 마치 잠자고 있는 사울을 옆에서 죽일 수 있는 그 옆에 서서 과연 지금 내가 이걸 제거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서 이 칼을 얼른 하나님의 손에다 맡겨드리고 나는 뒤돌아서서 나왔던 것처럼, 압살롬이 치고 올라오는 데에도 다윗이 그 칼을 들고 내가 과연 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치고 올라오는 이 압살롬을 내가 치는 순간 나는 누가 되겠구나, 사울이 되겠구나, 이 칼을 얼른 하나님께 맡기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것이 가장 다윗의 다윗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걸 치고 와도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까지도 구하셨잖아요. 지금까지도 보호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걸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내가 내 손 들어 내 칼 들어 무엇을 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왕궁을 나와서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15장 14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다윗이 그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도망가야겠다. 그 아이가 조만간 우리를 쳐서 해치고 칼로 성을 칠까 두렵구나. 이렇게 막 그 반역해서 민심이 반역한 압살롬에게로 많이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요 막 짐을 싸갖고 강화도 천도 뭐 이런 것처럼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광야길로 가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 광야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저희가 살펴보게 될 텐데, 또 제가 든 의문이에요. 제가 든 의문, 왜 이렇게 쉽게 성을 놓고 나왔을까? 사실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보면요, 다윗에게 군사가 없었는가? 아니에요. 다윗에게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압살롬과 다시 전쟁을 치를 만한 충분한 군사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사이에 이제 그게 군의 전열을 가다듬고 또 군사들을 불러서도 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죽기 살기로 나는 여길 지켜야 돼. 그리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 싸우고 다윗이 그 성에서 다 짐 싸들고 얼른 도망가자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이렇게 무서워? 여기도 보니까 그 아이가, 겨우 아이야. 나는 그래도 전쟁터에서 이거를 치른 이런 왕인데 왜 그걸 놓고 그렇게 금방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보게 된 구절이 이거예요. 그 아이가 조만간 우리를 쳐서 해치고 칼로 성을 칠까 두렵구나. 다윗은요, 뭐를 원하지 않았냐면 이 예루살렘 성이 전쟁터가 되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나를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이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이라고, 예루살렘, 뭐예요? 살롬의 성이잖아요.
평화의 성이에요. 이 예루살렘이 샬롬이 없어지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뭐 한 거예요? 비록 내가 왕자를 놓고 광야길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싸우지 않기를 결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옳은 것 같을 때 있어요. 그리고 진짜 내가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주신 곳을 전쟁터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교회들이요, 내가 옳다라고, 그게 틀렸다고, 정의가 세워져야 된다고, 불의를 없애야 된다고 뭐 했어요? 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될 그 교회를 전쟁터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전쟁터로 만들었어요. 내가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곳을 전쟁터로 만들어서 얻는 게 뭐냔 말이에요. 얻는 게.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라 그러면 머리를 흔들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지금도 제가 전도를 해보면, 온 사람들한테 얘기해보면 왜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게 됐어요? 물어보면 어릴 때 다녔대요. 교회 열심히 다녔대요. 청년회장도 했대요. 학생회장도 했대요. 근데 지금은 안 나와. 왜? 교회가 너무 싸우는 게 지긋지긋해서, 그거가 너무 싫어서 떠나버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주신 영역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그것을 전쟁터로 만들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압살롬이 다윗에게 와서 제가 헤브론에 가서 화목제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했던 말, 어쩌면 이 말 안에 다윗의 진짜 마음이 들어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아까 읽고 지나쳤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어쩌면 그때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헤브론으로 가면 얘가 어떤 일을 할 거라는 걸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했던 건 무엇인가? 샬롬, 평화를 구한 거예요. 평화를. 여러분, 이 시간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사세요? 무엇을 추구하며 사세요? 여러분은 반역 쪽에 더 기질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평화를 추구하는 쪽에 더 기질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저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에게 있는 이 반역자의 마음, 이 반역의 기질은 어쩌면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 우리 인간 안에 흘러내려오는 그 속성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가 틀린 거를 잡아서 비판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비판해서 끄집어내리면 내가 올라갈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그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이 마음이 어쩌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린 너무 쉽게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비춰볼 때 우리 안에도 압살롬이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 안에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마음을 비추어 보시옵소서, 내 마음을 살펴 보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이야기 앞에서 우리를 다시 점검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고 삽니까? 반역입니까? 샬롬입니까? 주님, 우리가 가는 데마다 샬롬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있는 교회에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에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사역팀 안에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평안히 가라,
때로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도 내가 쥐고 있던 걸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다시는 끔찍해서 싫었던 그 광야의 길로 내가 가야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샬롬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다윗의 이 마음이 이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여러분이 처한 곳에 혹시 샬롬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며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